Ouch! <야, 하나> 기분 나쁘잖아. 내가 말을 하고 있잖아. 저는 못 만나요. 이거는 약간 크지 않은 곳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맞아, 맞아. 이 근처를 다 이걸로 지금. 네. 끝났어 이거. 활치기 좋아. 선 넘으면 안 돼. 너 왜 맨날 이거를 얘네들한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그냥 하는 거 아니야? 둘이 애기. 여기... 아 좋다. 아 있는 좀. 왜 저래? 아, 여기 남자들 방이야 여기. 아 가요. 이리라 그래 소미라. 제 궁금해서 못 참아. 궁금해서. 아니 소미라 이걸 왜 참? 이걸 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구야? 형님 이러고 마저 아프다고! 버튼 눌러! 삼촌이야 버튼 눌러!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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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파티 타임! 자 우리 또 새로운 막내들 우리 소민이하고 우리 세찬이 형이 왔습니다. 세찬이! 아니 우리 저 전소민! 아, 진짜 전소민! 소민이 같은 경우에는 네. 얼마 전에 예, 우리 또 광수를 배신하는 광수를 아, 네, 네. 아, 진짜 아는데 많은 시청자분께 여자 배신자는 처음이잖아요. 아니요 사실 배신자 계보가 이제 광수 이후로 사실 또 누가 될까 했는데 어, 진짜 여자가 될 줄은 몰랐네. 조국이 말대로 이렇게 어, 여성 배신자가 신선해요. 신선해요. 너무 새로 기분 좋은 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어, 그 저쪽에 있어. 혹시라도 너 더우면 입을 걷고 추우면은 네. 언니 이거 수면양 알겠으니까 이거 하고 자. 네, 언니. 해주세요. 야, 너 얼마 진짜 되게 모양식 너무 많이 배웠는데 맞아. 요즘 애가 정말 되게 밝다. 긍정적이네. 엄청 비관적이었니. 놀고 많이 배워야 돼. 뜻보다. 아, 정말 또 너무 내가. 없어. 언니한테 더. 제가 언니에게 더. 전 진짜 지금 너무 새로운 일과 새로운 환경에서 한 달밖에 안 돼서 진짜 너무 처음 해보는 일이라. 그치. 오늘 안에 하는 거지 너. 시작돼 언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저기 최초의 돈가스를. 오, 일단 고기가. 야, 일단 고기가 되게 실하네. 보니까. 저 아까 그분도 못 보고 돈가스. 야, 보면 진짜 맛있다. 야,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다. 한 입만 주세요. 진짜 주고 싶다. 진짜 맛있다. 이거를 아니 뭐 하는 거야? 나 이렇게 해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왜 거기서 네가 지금 먹으려고 그러냐고. 주시는 거 아니죠. 아니, 저한테 이렇게 하시길래. 지금 뭐 하는 거야. 주시는 줄 알고. 아, 근데 진짜 맛있긴 하네, 이거.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이거 한 쌈 누구 주기 싶다, 이거 명이나물에다 싼 거, 이거. 야, 이거 한 쌈 누구 주기 싶다, 이거 명이나물에다 싼 거. 어.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소민아, 자석인간 좀 보여줘. 그치, 그 밥두덩이 되냐, 혹시? 이거? 어. 이거 되면 진짜 준다. 안 해봤어. 이거 되면 진짜 줄 거야? 뭐 자석인간! 자석! 자석인간! 자석인간! 와. 그러고 있어, 너 줄게. 너도 한 번만! 야 대박! 아, 생각이 많아진다. 아니 생각이 왜 많아져요? 오빠! 저 여기도 붙였어요. 야, 어디요? 어 좋아. 좋아. 야 그만해! 그만해! 야 그만해! 그만해! 야 그만해! 그만해! 당구가 없다. 당구가 없다. 와 명량을 진짜 맛있다. 이건 진짜 맛있다. 명량을 싸먹는 거. 완전 맛있어. 완전 뭐야, 맛있어. 뭐 야구 선수만 그냥 눈 밑에 막 김 부치고 막 그러지 마요. 김 부치고 막 그러지 마요. 야, 너도 그만해, 형한테. 야! 죄송해요. 형도 아빠야. 형이랑 이렇게 쉽겠니? 죄송해요. 형이랑 이렇게 쉽겠니? 죄송해요. 아, 그럼 여기 저기. 야, 드림이 요즘에 런닝 이런 거, 군대. 이런 거 따져가지고 뭐 어떻게 일을 해요. 직장에 나왔으면 그냥 직장에 자기 저기 맡은 역할 해야지. 와우, fantastic, baby. 와우, fantastic, baby. 어, 좋아! 좋다, 동훈이 형 좋다. 좋아! 좋다, 동훈이 형 좋다! Fantastic baby! 좋아! 좋다, 동훈이 형 좋다! 걸렸어요? 아, 하나 와, 저렇게 하는데 못 먹으면. 와, 저렇게 하는데 못 먹으면. 난 두 번 했어. 와, 너무한다, 진짜. 야, 근데 줄 수 있는 권한 형들이 있거든요. 아니, 근데 아까 지리. 광수 그림이 더 셌어요. 노래를 하셔도 좋고요. 노래를 하셔도 좋고요. 가슴 속에 가슴 속에 아, 좀 괜찮았다. 그래요, 아, 주세요. 그리고 저 닭다리, 아니 저기 허리다리 요거 하나 여기 드세요. 이거 형님. 형님아, 잠깐만, 야! 야, 도라이 아니야? 혼나 봐, 진짜. 네가 형님아. 네가 영웅이야. 와 대박은 대박이다. 야, 방수형, 네 안에 다 어금니, 방수형 어금니까지 들어가는 거 어떻게 그랬겠냐? 대박이다. 방수형, 네 안에 다 어금니, 방수형 어금니까지 들어가는 거 어떻게 그랬겠냐? 그게 아니야. 목청까지 넣고. 목청까지 넣고. 어떤 미소를 유지하실 건가요? 지금 이거? 이미세요? 아, 예뻐요, 예뻐. 네네. 좋아요. 예뻐요. 아, 그거 좋아요, 그거 좋아요. 네네. 좋아요, 서민 씨 그거 좋아요. 끝받침으로. 네네. 어, 잠깐만. 바로. 아니, 바로. 어, 잠깐만. 바로. 아니, 바로. 아니, 실패. 자, 서민 씨 웃으십니다. 웃었어요. 전서민 실패. 자, 전서민. 오빠도 도전해야지. 전서민 실패. 오빠도 도전해야지, 오빠도. 오빠도 도전해야지, 광수 오빠도. 도전해야지. 광수 도전? 좋아요, 자, 미소, 미소. 아, 좋아, 좋아. 됐다. 나온다, 요거 됩니다. 요거. 이 역전표도 나왔다. 아니, 좀 광수는 앞에 보고요. 아, 별로 안 쎄. 별로 안 쎄. 아예 안 쎄지. 괜찮아. 돌소민. 광수 실패인데요. 어,
이거 찢어진 거 같은데. 실패. 완전 주먹으로 이렇게. 러브라인을 전소민이랑 할 거예요. 다윈은 시작됐어요. 악어와 왁싱을 하면서. 악어와 왁싱을 하면서. 됐다. 오케이. 됐어. 됐어. 아, 이거 됐다. 이거 됐어. 아, 됐어. 왁싱을 했어. 다윈이 뭐예요? 다윈 지역 이름. 다윈 지역 이름. 우리 악어 거기. 아, 그래요? 말 되잖아요. 우리가 다윈에서? 우리가 다윈에서? 러브라인. 한 거지. 한 거지. 소민이 집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그 러브라인 소민이 집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냥 무슨 러브라인. 무슨 러브라인 이게. 경신 씨는 한 명을 알아서 정해주시면 만 원 차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솔직히 만 원 안 낸 분이 있을 거 아니야. 두 명일 수도 있고. 근데 양심적으로 냅시다요. 예? 냅시다요. 예? 네, 하하 전소민 봅니다. 하하 전소민. 와, 죄송해요. 진짜 저 2만 원 진짜 냈어요. 진짜. 만약에 소민아, 네가 여기서 만 원 낸다고 하면은 난 그거 2만 원 인정할게. 근데 제가 2만 원을 냈다고 그러는데 제가 2만 원을 낼 애가 아닌데. 전소민, 임마,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마, 임마, 내가 만 이네. 마, 내가 드립이나 사우나도 가고. 마, 내가 드립이나 사우나도 가고. 내가 임마! 너희 서장이랑 임마! 사우나도 같이 가고! 에? 야, 둘이 사우나 갈 때 아니야! 사우나 내가! 니 똥난 꼬이니 조심해라! 왜 임마! 드림이 아파! 우리 아새끼를 내지 마! 여기? 야, 야! 너 저 북한 아니야? 아즈바이다, 아즈바이! 함경도 아니에요? 함경도? 함경도 와, 여기? 어? 가위바위보 하자, 형님. 제일 낫지, 뭐. 그래, 가위바위보 해. 자,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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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치기 주래! 오케이! 치기 주래! 발 받은 거다! 발 받았다! 와, 진짜, 말 세상이 듣는데, 나. 어, 이제 알았나, 들어온 거. 전섬이 마음 내라! 이제, 전섬이. 그리 갈라. 와, 진짜 착한, 착하게 살라고 했는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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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민 씨, 만원 차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만원 나가! 전소민이 그래야 봤다! 어떤 팀이 먼저 하실지 한번 해보자. 이건 공격 못 써, 이거. 자, 나한테 한 입술을 가져와. 알았어? 한 입술을 한우 세트를 가져오래요. 저보고 한우 세트를 가져오래요. 한우 세트 가져오라. 그리고 은정 씨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저기 하하 씨하고 소민 씨 보고 저 둘은 오빠 안 친하죠? 둘은 오빠 안 친하죠? 그래 보인다고? 둘은 안 친해 보여. 자신이 없어. 지금 개구리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감기 걸렸어요. 감기약 너무 많이 때렸거든요. 감기 개구리예요. 감기약 아. 약기운으로 우리 약기운으로 하겠네 그러면. 몽환저 이거는 끝내주게 할 겁니다. 자 전소발이. 자 렛츠 고! 아이. 자 전소발이 우리 호란 씨 떠오는 걸로 해주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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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건 뭐야? 아 전소민 씨가 근데 춤을 잘 춰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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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전소민 씨. 섹시. 자 전소민 씨. 섹시. 섹시 섹시입니다. 섹시 섹시.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 섹시 섹시. 아 너무 꼴보기 싫어. 이게 뭐야? 이게 뭔 섹시야? 너무 섹시해. 아 너무 꼴보기 싫어. 나갑니다. 좋아. 어. 자, 다음 형. 좋아. 소민아 엽기! 야 엽기! 엽기 엽기! 엽기
가서. 자석 인간 재네 씨 봤죠? 감사합니다. 재니야, 야 소민 씨가 이렇게 험한 사이에서 재네 씨보다 춤을 못 추는데도 불구하고 재니야, 그래. 소녀 시대랑 혼자 싸우네. 진짜로. 보시다시피 그건 진짜. 우리 소민 씨는 스트릿 댄스. 불멸의 심장이 있대요. 불멸의 심장. 불멸의 심장. 이 뭐지 이게? 여기 또 힌트가 있을 것 같지? 야 이거 이렇게 읽어봐. 심나 그런 거 다 해봤어. 땅땅 땅땅 세당. 왜 근데 이런 데만 색깔로 해놨을까? 그러니까 이런 보석가. 야 보석이 왜 색깔이 그렇게 크지? 그죠요. 불멸의 심장. 왜 챙겨? 원래 내 거였어. 처음부터. 야 너 바뀌었다며. 아니요. 아니 보고 있는데 그걸 왜 이렇게. 왜 이걸 또 이렇게 악할질이 그렇게 아주 작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니. 아니 아까 청구하면서 이미 느꼈어. 아 천사야. 아니 누나 재밌지? 좋지? 아니 그거 우리 좀 보자. 아, 오빠 보세요, 오빠 보세요. 아, 네? 나 왜? 아, 나는데? 광수형 때문에. 나 왜? 형, 비켜 형. 형은 탈락이야, 그지? 아, 형. 나는 왜? 어제 보니까 나는 되고, 오케이. 나는 왜 푸는 거야? 야 근데 어제 보니까 소민이야 야 니네 이거 느꼈냐? 혼자 얘기한다. 아무도 속지 말고 괜찮아. 괜찮아 자기 얘기할 때는 뭐 내가 끼어든 게 잘못이지. 내가 봐도 형이 잘못이야. 어 내가 잘못이야. 나한테 연락 많이 한 사람 순서대로 보여줄 거야. 오케이 오케이. 내가 봐도 형이 잘못이야.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화를 준다고? 같이 봐요. 화를 왜 이래? 전소민 또 배신할 생각하고 있지? 아니 오빠 무슨 소리. 오늘은 그냥 함께 같이 여기 노다지래 노다지. 정말 파는 대로 그냥. 어 그래? 뭔가 캐는 대로 나온다고 하니까 빨리 캐보고 싶지 않아? 그냥 캐면 다 나온대. 야 보통 그 영화에서 말이야. 네. 저기 어디 몇 단 데 이제 놀러 갔다가 하나씩 죽잖아. 어, 맞아. 그죠 영화에서. 여기서 빨리 죽는 게 하하 아니면 석지형 죽지. 그래야 본격적인 영화가 시작되거든. 난 한 두 번째나 세 번째 정도. 그리고 커플들 꼭 중간에 산속으로 뽀뽀하러 갔다가. 그렇지. 아, 뽀뽀하면 죽어. 그리고 석진이 형은 어떤 식으로 죽냐면 하지 말라는 거 하다가 죽어. 맞아. 뭔지 알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야, 뭐 어때? 그냥 하는 거지. 그렇지. 아니면 오줌 싸러 갔다가 혼자. 아, 돌 누나가 제일 오래 살지. 그치, 아무 말도 안 할까. 범인이거나. 맞아. 아, 돌 웃겼다, 돌. 돌 진짜 언니랑 딱 쓰러져. 어울려. 난 그냥 딱 나로 태어났으면 좋겠어. 다시요, 형? 어, 정확히. 난 형. 어, 그거 진짜 멋있다. 다시 태어나도 나로 살 거야, 저거. 멋있다, 멋있다. 광수 오빠는? 뭘로 태어나고 싶어? 어, 농구선수. 개불. 누가 봐도 개불이야. 개불이어서 부산을 살 거야. 하지 마. 없어. 빨리 보여줘. 놔. 보여줘. 아, 진짜 놔. 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놔, 빨리. 하나, 둘, 셋만 놔. 뭔데? 하나, 둘, 셋만 놔. 하나, 둘, 셋. 셋. 보여줘. 아, 왜 안 보였는데? 놔, 일단 놔. 야, 왜 그래 또. 야, 쟤네 또. 일단 놔. 아, 놔야 보여주지, 놔야 보여주지. 맞지? 놔. 맞지? 천천히 놔. 손 떼야. 아! 아, 나 없어. 야, 또 왜 그래, 니들. 아, 종이를 넣었어요, 오빠, 엉덩이에. 아, 형. 야, 너 좀 변했다며. 아, 이게 뭐. 어디 진짜로 손 넣어? 아, 엉덩이에 종이 넣었다고요. 그럼 포기를 해야지, 그 진짜로 넣으면 어떡하냐. 아, 왜 그렇게. 그 진정 포기를 해야지. 왜? 엉덩이에 손. 아니, 엉덩이. 아, 형, 도대체 뭐가 변했다는 거야? 소민아. 오빠, 엉덩이 종이를 넣었어요, 소민아. 엉덩이. 아, 정말. 아니, 오빠. 저기 풀숲에서 앉아있다가 이러고 나오더니 갑자기 이거 종이 뭐야? 너 또 풀숲에다 똥 쌌어? 아니야 내가 내가 똥을 왜 쌌어? 카메라가 이러고 저 형 버릇 좀 고쳐 버릇 좀 오빠 아니 화장실에 버릇 있는데 내가 똥을 이게 뭐야? 그랬더니 종이를 갑자기 이거
엉덩이에다 놓는 거 엉덩이에다 팬티 속에. 아니 그냥 가방이랑 주머니랑 다 뒤지잖아요. 야 그거 뭐 있지도 않아 엉덩이에다 너 뭐 그러니. 밑으로 빠졌겠네. 아니, 엉덩이 없으니까. 찾아봐. 엉덩이 없으니까. 찾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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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보라고. 소민이. 이게 힘들어. 깜짝이야. 아직. 아 소민이 처음 나왔을 때. 야 소민아 너 이뻤다. 나 이뻤지. 이뻤지. 전소민 씨 아이고. 안녕하세요. 광수형이라. 아 광수형. 어야 광수가 예의 있게 돼야 돼. 야 안녕하세요라고 했어. 안녕하세요라고 했어. 와 저거 봐. 뭐야? 전소민! 전소민 오르라 공주 나와가지고. 아 별로 안 반가웠는데 나는 오빠들이 왜 이렇게 안 반가워요? 광수형 눈빛이 아 저랬었어? 아, 왜 이렇게 안.. 난 이게 끝이야? 조심찾기? 아니 뭐.. 야 너 진짜 후드로 갈 사람들이. 내가 얘기했잖아 소민이는 없을 거라고. 소민이 많이 없어. 그런 적이 없어. 어 나 한결 같네. 아 소민이는 그런 적이 없어.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자연스럽게. 근데 소민이 이런 거 좋아하지? 야 하나 줘라 기분 나쁘잖아. 좋아요 딱 알아요 포인트를. 재석이 오빠는 나의 포인트를 너무 잘 알아. 소민이 너무 잘 알지 내가. 자 그러면 이제 멍돌자네가 예? 워낙 내가 예전 남자친구랑 정말 사소한 이유로 아주 크게 싸운 일이 있어. 이유가 뭘까? 사소한 거? 진짜 별거 아니었어. 정답. 소민이가 좀 변화된 모습. 앞머리 잘랐던 모든 변화된 살짝 모습에 아무 터치를 안 하고. 살짝 모습에? 아, 살짝 모습. 살짝 모습. 그게 뭐야? 정답. 소민이가 남자친구랑 가벼운 뽀뽀를 했는데 남자친구가 입을 닦았어. 아니야. 아 정답. 키스를 하는데 핸드폰 보면서 키스를 했어. 아니야. 아니야. 진짜. 이게 아까 지 언니의 질문이랑 좀 통하는 부분이 있어. 어떤 질문? 드라마 얘기. 아 소민이가 좋아하는 거랑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그거구나. 그치. 힌트를 하나 더 주자면 아 이거 좀 큰데. 편의점 안에서 벌어진 일이야. 편의점 안에서? 시간은 약 새벽 2시였어. 새벽 그 남자친구가 2시에. 새벽 2시에? 내가 보고 싶다면 집 앞으로 와서 우리는 공원을 걷다가 배가 고파서 편의점으로 들어갔지. 배가 고파서? 정답! 둘이 데이트를 하는데 가벼운 입맞춤을 했어. 근데 편의점에서 갑자기 껌을 사서 줬어. 최악이다, 최악이다. 편의점을 간다 그러니까. 쌩뺨을 때렸네. 야, 근데 많이 배려했다. 훨씬 작은 손으로 때렸어. 못 때려서. 그러네. 몇 년 전이야? 이게 내가 스물여섯 대 일이야. 26. 나이하고도 별로 있는 얘기예요. 그 친구네? 너 누군 줄 알고? 청주 그 친구 아니야? 아니 걔 아니야. 알았어.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 친구 알았어. 아 왜? 정답. 아 알았어. 계산하는데 돈이 없었어. 누가요? 남의 친구가. 그래서 너를 맡기고 잠깐 갔다 오겠다고 했어. 전당포야? 잠깐만 다녀올게요 라고 했어. 근데 그게 너무 기분 나쁜 거야. 아니요. 근데 나 그런 적 있긴 있어. 남친과 돈을 이제 입금해달라고 한다고 나 맡겨놓고 간 적 있긴 있어. 근데 있어? 기분 안 나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그렇죠. 돈 없을 기분 때니까. 안 나빠 이런 거? 안 나빴어. 야, 소민이는 뭐 안 겪어본 연애가 없어. 너무 가난할 때여서. 예. 아 그럴 수 있다고. 아 뭐지? 정답! 삼각김밥을 사서 먹는데 소민이 거를 안 까줬어. 땡. 정답! 삼각김밥 내가 좋아하는 치킨 마요가 하나 있는데 그 치킨 마요를 본인이 먹었어. 땡이에요. 정답! 이거는 삼각김밥을 가운데 그 양념 있는 부분을 먹었어? 지가 먹고 끄트머리만. 끄트머리만 소민이 줬어. 농대! 진짜? 농대! 진짜? 아니 이게 분명히 열 받지. 아니 이게 뭐냐면 이게 화날 일이구나. 삼각김밥을 먹으러 갔어요 편의점에. 근데 이렇게 뜯어가지고 저를 먼저 먹으라고 한 입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첫 입은
하얀 그치, 밥밖에 그치. 없어요. 그래, 맞아. 가운데는 지만 먹고 아. 나는 겉에 끄트머리 그 식빵 꽁다리 꽁다리 주듯이 약간 그게 마음이 좀 서운했어요. 근데 그 이거는 기분 굉장히 나쁘고 널 맡기고 돈까지를 받는 기분 안 나빠? 그 스타일이죠. 동민이랑 연애자는 TV를 깜짝깜짝 놀라겠다. 자기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빈정거린 게. 아, 너 빈정거렸어. 너 그리고 질투를 해야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왜? 너 전 남자친구 얘기 왜 하냐고. 너 화를 내고 해야지. 아니, 잠깐만. 나도 같은 학생이에요. 아니, 학생이어도 그건 네가 화를 냈어야지. 그래. 그 자식을? 그 얘기 좋다고 웃냐? 너 이제 보겠어. 다음 질문에서 불같이 화내. 오케이, 알았어. 그 자식도 오케이. 예. 네. 오케이.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거는? 또 남자 얘기야? 어. 왜 웃어? 안 했으면 좋겠어서 그래. 왜? 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질투나서. 뭐가 질투나? 안 했으면 좋겠어서 그래. 왜? 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질투나서. 뭐가 질투나? 내가 네 거야? 그들이 너한테 함부로 한 게. 알았어? 그들이 너한테 함부로 한 게. 알았어? 아니 왜 질문도 안 했는데 함부로 했다 자꾸. 얘 또 좋아한다. 얘 또 뭐야 최... 둘이 뭐야 뭔데? 무슨 사이야? 니네 뭐? 아 왜 녹화장만 와서 이래? 아 나 순간 토할 뻔했네 진짜.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정말 저의 개그와 맞는 운명적인. 아 네. 그러면 네. 아유 잘 만나셨 네, 것 같아요. 네. 저, 아유 이게 우리 저기 소민 씨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아 그렇네요. 아 너무 잘 맞죠 이거. 아 너무 좋아요. 에서 안 맞네.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잘 맞네. 아 저 너무 좋아요. 분위기 시작했다. 어저 아까 재석 씨 제가 보니까 뭐 흘리고 가셨더라고요. 뭐요 뭐요. 아니 뭐예요? 뭐야? 흘리고 가셔가지고. 뭐예요? 카페 쿠폰. 아. 10개를 찍어줘서 커피 한 잔을 주셨어요. 커피 한 잔. 아 무료예요? 아 예. 예예 예. 예, 예. 가신 거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여기 오기신가? 가까우시네. 아 저런 게 웃기긴 하네. 그리웠어요. 아 웃기긴 한다. 마마마마마. 저는 식사를 하시는 동안 끊임없이 춤을 쳐드리셨어요. 저는 정말 중간으로 장르가 가리지 않고 다 쳐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좋아하시는 춤이 있잖아요. 좋아하시는 춤이 있으시잖아요. 있죠. 아 그런 춤 좋아해요. 진짜 잘 춰. 아 재밌긴 하시네. 아 이건 재밌긴 하죠. 아 잠깐만 저... 어디서 밥을 오겐키 데스까? 오겐키 데스까? 처음 느껴보는 인기에 정신을 못 차리는 남자 1호. 선생님. 최고다 진짜. 아, 언니, 제가 포기할게요. 이호님이 웃기긴 해. 아 잠깐만, 네, 저기 근데 밥은 아 여기 저 우리 이호님하고 좀 먹을게요. 아 여기 저 우리 이호님하고 좀 먹을게요. 준호랑 소민이야. 소민이 종이인형이잖아. 소민이 종이인형. 근데 이거 소민이는 한 게임 더 해야 돼요 지금요. 유력하지. 약골 맞지냐 맞지. 유력하지. 언니 종이인형인 거 알고 있거든요. 아니 체력을 비축해놔야 돼요. 왜냐면 저는 두 게임을 뛰어야 되기 때문에. 야 진짜 지효 여유 있는 거 봐라. 여기 누워 이렇게. 언니 뭐라는 줄 알아? 졸립대. 졸립대. 안 해, 지효 씨가. 야, 언니 어디 타보는 야! 아! 언니는 약간 이런 거 간지러운 거 싫어해. 자 노란색이 전소민 씨고 노란색. 파란색이 송지우입니다. 시. 자, 뭐야 일단 돌아줘. 아니 소민아, 돌을 이제는 좀 돌려. 노란색 전소민이에요. 전소민. 어, 버티네. 지효야, 곱하기 2까지 와야 돼. 이자가 뽀뽀해요. 역시 또 전소민이 또 경기 지저분하게 운영하지. 전소민이 또 경기 지저분하게 운영하지. 와 이걸로 이겨? 됐다. 끝. 또 봐요 나.
끝났어 이거. 오늘 다음 게임 더 뛰어야 돼요. 약한 사람 지금 가겠지. 얘들아 니들이다. 갑자기 루다나. 루다나와 거의 100%인데. 아이고 약산. 이쪽은 아예 안 봐. 지금 현진이. 석주 형 눈빛 벌써 변했어. 일단 소민이 잠깐 나와봐. 일단 소민이 잠깐 나와봐. 쉬어가겠다는 건데 쉬어가. 오빠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하나도. 일단 소민이 나와봐. 야 이거 껴줘야 될 것 같은데. 소민아 이겨 이겨. 밀가루 파란색 흰색. 좀 더 묻혀야지. 완전 묻혔어. 이거는 준하 형을 위한 게임 만들어줬네. 이건 준하 형 거지. 그냥 대놓고 만들어줬네. 정준하 게임. 다 먹으러. 어떻게 드실 거예요? 맛있게 먹겠지. 정말 맛있게. 맛있게. 청개 올려, 백개 올려줘. 네, 맞아요. 아, 소민이 또 최선을 다하네. 자, 가요.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네. 저도 한번 해봐야 되니까. 예, 예, 예. 자, 청기 올려. 자, 백기 올려. 청기 내려. 백기 올려. 백기 내려. 백기 올리지 말고, 청기 올려. 자, 청기 펀치. 아, 그렇지, 그렇지. 자, 청기 펀치. 아, 그렇지, 그렇지.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아, 됐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아니요, 그냥 공동.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 자, 청기 내려. 자, 100개 올려. 자, 청기 올리지 말고, 100개 내려. 100개 올리지 말고, 청기 내려. 청기 내리지 말고, 청기 내려. 청기 내리지 말고, 100개 올려. 100개 내려. 100개 펀치. 100개 펀치. 이 형 청기 펀치 하지 않았어? 청기 펀치야. 다 틀렸고 이건 바로 때려야 돼. 바로 안 때리면 감사. 아 맞아 맞아. 그렇죠. 바로 해야죠. 바로 해야죠. 근데 오빠 진심으로. 괜찮아? 소민아 괜찮아? 야 윤빈아! 윤빈아! 야 너 얼굴이 왜 이래? 야 윤빈 정말 나왔다! 야 너 얼굴이 왜 이래? 아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세게 때려. 아니야 게임을 열심히 합니다. 맞춘 게 중요하니까. 자 갑니다. 자 청기 내려. 자 100개 올리지 마. 잠깐만. 자 청기 내려. 백개 올리지 말자. 야, 형 왜 그래? 자, 점수가 다 마이너스. 자, 점수가 다 마이너스가 돼요. 아, 죄송한데 어르신한테 이건 좀 그런 거 아닌가? 몇 점이야? 마이너스 4점이고요. 그렇죠? 얘는요? 마이너스 2점이요. 자, 가요. 네. 1점만 더 내면은 탈락해요. 자, 청기 내려. 청기 내... 아, 뭐라고? 갑자기... 뭐 이런 아, 이런 거, 이거 주문 들어오는 것도 제가 해드려요. 뭐 이런 거 됩니까? 아, 주문하는 건 한 번씩 해드려요. 하는 거 아니죠? 한번 해드려요. 자. 자, 청기 내려. 다리 내려. 올렸는데? 소민이 뭐 하려고 올려? 청기 올려. 자, 마구 펀치. 마구 펀치. 자, 청기 내려. 자, 지석진 실패. 왜? 아, 저는 근데. 어? 저는 후패야. 저는 후패. 근데. 어? 야, 같이 했는데 이거 왜 졌어? 실패. 같이 쳤는데. 아니 근데 제가 기준이 있으니까 네, 먼저 때렸어요. 아 마구 펀치가 있어? 어 열받네. 아이키씨 문자 왔거든요. 뭐라고? 근데 뭐래. 그날 밤에 면도 크림 냄새가 자기 그렇지. 아직도 난다고. 원래 그래. 그래. 어, 아이키 번호 받았어요? 아 나 받았죠. 오? 아 나 받았죠. 오? 오? 진짜? 지우 네가 웬일이냐? 왜? 같이 씻으면서 좀 정들었어. 오, 얘 연락처를 안 받는데. 아이키를 사회생활을 좀 하려고 그러네, 얘가. 언니! 이제야 드디어. 언니! 왜 나랑 같이 안 씻어? 너? 나랑 왜 같이 야, 너 우리 같이 많이 씻었잖아. 야, 너 우리 같이 많이 씻었잖아. 이게 도대체 무슨 대화야? 너 씻는 대화를 아니, 같이 안 씻어서 서운해? 아, 서운해? 아, 이제 같은 공간에서 말고 나는 같이 이제 목욕탕처럼 그렇게. 아, 그게 아니고 아니, 이제. 남자도 아니고 사우나를 같이 하니까 깜짝 놀랐어. 아니, 성급해요. 더 가까워지니까. 목욕을 질투해. 가까워지잖아. 아, 소민이, 우리 소민이만 하면 1대1로 한번 하게 해줘요. 1대1로 한번 합시다. 그럼 이렇게 할게요. 양 팀 대표가 한 명씩 나와서 총 세 판을 하는데 그러죠 그러죠 그리고 하나 뽑아서 그거로만 서로 주고받고 어, 좋다 좋아 좋아 소민 할 수 있지 다 넣어 다 넣어 여기 다 넣어 소민이랑 세찬이랑 나 양세찬 나 소민아 가자 양세찬 나 양세찬 우리 이거 이기면 끝이에요 싫어. 저도 뽑아요? 예 말을 안 뽑았다 야 쟤 또 뭔가 다 쓰는 거야 왜 저래 아니 이게 다 진짜 뭐야
심장 긴장하게 하려고. 야, 괜찮겠어? 양수찬? 어, 막 갑자기 심장이 뛰는데? 너무 웃겨. 갑자기 심장이 뛰어? 본인은 이런 거. 오케이. 자기 나이 나이. 갑자기. 야, 공을 내봐. 야, 공을 내봐. 야, 아까 제 차례 긴장했는데? 어, 긴장했는데. 뭔데? 서로 얼굴 나 봐요. 이거 나 너무 어려워. 나 자기 날달걀 넣을게요. 아, 어렵다. 너무 어려워. 어, 자기? 자기, 자기 날달걀 넣기? 어떡해. 우리 팀이에요, 우리 팀. 아, 아니, 얘기 해야 되니까. 이거 치가고 그러지 마세요. 너무 웃겨. 자기 날달걀 먹기. 근데 이 종국이는 로맨스를 그냥 다 좋아하고 나는 이 둘은 별로예요. 나 취향이 있어. 난 취향이 있어. 난 좋아. 나우통 얘기해요? 물리지 왜 눈을 못 봐? 너무 웃긴다. 너 봐, 너 봐. 이거 왜 봐? 역시. 아, 승민이 정말 전진력이 좋아. 아, 잘해, 잘해. 자기 날달걀 먹기. 진짜 부끄러워하네, 진짜. 야, 얼굴 좀 보고 와줘, 게임. 야, 얼굴 보고 야, 얼굴 좀 보고 와줘, 게임. 야, 얼굴 보고 합시다. 생긴새 아니야. 야, 얼굴 보고 합시다. 야, 그거는 생긴새 아니야. 아니, 그래. 야, 이거 왜 저 따올 수 있지, 왜? 이거 해요, 이거. 아. 벌칙이 좋아, 벌칙이 좋아. 무리지 마기, 일곱. 무리지 마기, 무리지 마기, 무리지 마기, 무리지 마기, 무리지 마기, 무리지 마기, 무리지 마기. 자기 날다게 먹기, 여섯. 자. 자기 날다게 먹기, 여섯. 자. 아이고, 박자. 내가 그리고 미안한데 자기를 너무 똑똑똑하니까 내가 당황했잖아. 아, 자기 날달걀 말해. 자기 때. 그럼 자기 날달걀로 바꿔줄게. 아, 자기 날달걀? 어, 자기 날달걀. 자기 날달걀? 어? 뭐야? 자기 날달걀. 발치기 좋아. 발치기 좋아. 발치기 좋아. 어? 아, 너무 속삭였어요. 야, 이게 뭐야. 아니, 바람 느낌 없어요. 아, 진짜. 자기 날달걀, 자기 날달걀, 자기 날달걀. 전소민. 자기 날달걀, 자기 날달걀, 자기 날달걀, 자기 날달걀, 자기 날달걀. 무리지 마기, 최고. 무리지 마기, 최고. 무리지 마기, 최고. 최고, 최고야. 칠곱을 해요. 야, 칠곱이. 야, 제, 아, 제가 칠곱이 뭐야? 긴장 안 한 척하고 긴장했네. 또 있었겠어. 첫 번째 무대. 어? 양세찬 전소민의 When We Disco. 양세찬 전소민의 When We Disco 음악 주세요. 어? 어, When We Disco. 나 까먹. 뭐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도 유 리멤버 하우 투 게임 오늘 아니야. 갑자기 기억나? 아니야, 이거. 선배님, 신나는 게 너무 웃겨. 소민이가 제일 행복할 때가 이때예요. 맞아요. 아, 깜짝 놀랐는데 아직 발가 괜찮아. 소민이가 아, 신발도 소민이가
제가 제일 행복해할 때가 맞아. 세찬이랑 뭐 맞출 그래, 그래. 때. 그래. 세찬 닮아 진짜 희한해 쟤네. 아 그 참 그 세찬이 참 또 안 받아주기도 참 그래. 참 대단하고. 대단해 철벽 수비 야, 대단해. 왜 이렇게 철벽? 아 철벽 아니야. 나 누가 철벽? 아니야. 땡큐. 너 일단 지금 소민이 드라마 안 봤지? 예. 그걸 한번 봐. 그럼 어떻게 되는데 제가? 되게... 너무 섹시하게 나왔어. 깜짝 놀랐어. 감사합니다. 장난 아니야. 나 진짜 치명적이야. 오케이. 우리 석진 오빠야. 아, 우리 석진이도 나가야지. 잠깐만 석진이 형 나오면은. 어, 석진이 형 나오면 우리 소민이 될까요? 야. 아, 야. 야, 너 근데 난 진짜 웃긴 게 소민이 나를 만만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 웃긴다. 야, 너 왜 그러는 거야? 나를 왜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해? 될 것 같지, 막. 어? 이길 것 같지? 어? 아, 안 아픈 거다, 안 아픈 거야. 야, 근데 여기 우리 팀은 지금 다 석진이 형 하고 싶다고. 석진이 너무 하고 싶어요. 너무 같이 하고 싶어. 석진이 맛있거든. 해봐. 하면 돼요? 연습? 연습? 연습이 아니, 바로 해야지. 바로 해야지. 야, 인생의 연습이 어딨니? 완전 벗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준비. 옆에 치는 거 아니야. 보리, 보리, 보리. 요 자세 맞지? 네, 시작! 셋! 오! 셋! 오! 셋! 오! 너 요즘 왜 이래? 야! 아니, 너 요즘 왜 이래? 와, 야, 소민아! 아니, 야! 들어서 와야지! 들어서 와야지! 아, 눈에 광기가 있어! 아니, 근데 얘가 요즘 미쳤나 봐. 야, 너 왜 이렇게 광기가 있어? 야, 진짜 미치겠네. 야, 소민아!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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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나 바로 공격한 거야. 이렇게 막 빼야지, 빼야지. 완전 끊어서? 쌀! 완전 이렇게 하더라, 너? 너 기다려, 좀 이따가. 기다려. 기다려. 야, 복수한다, 여. 자, 전도민 씨 좀 잘 묻혀도 돼요. 아, 네. 야, 그렇게 많이 안 묻혀도 돼. 야, 이거 한 방 치니까 이거 까매지네. 자, 야, 아니, 네 맘대로 해. 이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보리.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보리. 오케이, 아씨. 보리. 오케이, 아씨. 보리. 오. 그렇지, 보리.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보리. 오. 그렇지, 보리.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보리를 하잖아,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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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열매에서 안정감. 아니, 게임하는 건데 왜 그래, 오빠. 아, 열받아, 진짜. 오빠, 게임하는 건데 왜 그래요? 야, 보리를 왜 이렇게 세게 해? 보리. 보리. 보리! 형도 좀 자꾸 빨리 놔야 돼, 형. 바로 형, 우리 자꾸 걸려야 돼. 그래, 그래. 내가 때리는 거 아니야, 보리! 아니, 근데 야, 얘 내가 때리는 거 아니야, 보리! 아니, 근데 야, 야, 너 왜 그래? 야, 소민아! 왜 이래, 누나 감기가 있어, 눈 돌아. 아니, 갑자기. 쌀! 누나 감기가 있어, 눈 돌아. 아니, 갑자기. 쌀! 잠깐만. 야, 앉아있을 때 해야지. 안 돼, 야, 내가 졌다. 너 다섯 번 성공할 거 너 안 줘, 빨리. 형, 약간 좀. 웃음 세줘요. 웃음 세줘요. 어, 형님. 하겠어, 형님. 잘했다, 오케이. 자, 이제 공수 교대요. 몇 번이야? 와, 잘하긴 한다. 자, 석삼형. 이번에 석삼형. 오케이, 오케이. 오빠, 제가 오빠 많이 존경하는 거 알죠? 아니야, 아니야. 나 무슨 뭐. 무슨 의미가 있어. 게임이야, 게임. 논란이고 뭐가 없어. 깍두기는 선수 교체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 깍두기 원래 그런 거 있지. 자, 손 벌리고 있어야 돼, 소민아. 아니, 소민아, 손 벌리고 이렇게 안 돼. 이 정도 벌리고 있어야 돼. 벌리고 있어야지, 이렇게. 이 정도 안 돼, 안 돼. 쌀! 오! 쌀! 오,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아, 형, 느리다. 잡았다. 느리다. 어떻게 잡았지? 오, 잡았다. 잡았지? 어, 되게 느리다. 되게 느리다. 야, 너. 소민아, 그렇게 집중해. 보리. 오, 잘 잡네. 잘한다, 소민아, 잘한다. 너 지금 되게 멋있어. 쌀! 쌀! 계속해야지, 계속해야지. 안 보이지? 보. 보. 보리. 보리. 보리 그렇게 막으면 안 되지. 그렇게 막으면 안 돼. 옆으로 벌리고 벌려야지. 있어야지. 그렇지. 벌리고 그렇지. 그 정도 해야지. 보리. 그렇지. 보리 해야지. 보리. 그렇지. 쌀. 그렇지. 아니, 머리를 지금 때리는 거야. 이거 너무해. 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두 번 성공. 괜찮아. 네, 오빠 눈썹끼리 왜 그래요? 그래. 저는 지금 부상자예요. 서로 노약자야 지금. 괜찮아. 야, 둘이 근데 빠당빠당하다. 자, 한 번 남았어요. 보리. 아. 우와, 지금 너무 좋아. 보리. 좋아, 너 눈빛 너무 좋아. 보리. 보리.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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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쌀. 어서 너무하다. 아니, 아, 재밌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재밌지 않아요? 사자 획득. 예. 와, 오빠 이거 흔들자예요? 맞죠? 이거 진짜 오래된 의자잖아. 야, 이거 종구야, 너 본가에서 안 뜬 거 그거냐? 대박이야. 와, 대박.
엄청 좋아. 야, 와 오빠. 리액션 좋다 너. 편의션. 와 너무 좋은데요 이거? 그치? 야 이거 한 18년 된 거야. 와 진짜 좋다 이거 근데. 아, 여기 둘이 눈길 딱 좋아. 아 그. 그치, 그치. 딱 좋아. 쏙 들어갔어. 세찬아, 세찬아. 상상했어. 아 너무 웃기다. 아 너무 웃기다. 갈게요. 야 종아리가 튼실하구나. 섯. 여섯. 정말 진짜 끊임이 없다 끊임이 없어. 정말 진짜 끊임이 없다 끊임이 없어. 야 뭐 하는 거야? 야 뭐 하는 거야? 해봐 자신 있으면. 진짜 너도 대단하다 정말. 자 스톱. 자 일곱 걸음에 2점 9점. 그것도 이제 지지야 지켰는데요. 지지야 자꾸 나 괴롭히는데요. 지지야 내 친구 종훈 씨 신발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따라한다. 너랑 종교랑 바꿔야겠다. 아니 형이 아까 오빠 높은 거 할래요? 가수 사이에 두고 왜? 야 근데 누가 가수야? 잘했어. 얘가 무슨 가수야? 내가 이거 가수야 라고 했는데 얘는 관장 뭐가 관장이야? 부업은 가수야. 부업이지 근데. 전직 가수? 아니, 뭐. 야 근데 너 노래방 갔다 왔지? 어디? 너 지금 아니 내가 얘 보니까 자꾸 사업만 주장하는 거 보니까 나 노래방 갔다 왔어. 최근에 노래방 갔다 왔지? 어떻게 딱 아 귀신같이 알잖아 내가 너. 뭐 이렇게 어떻게 알았어? 아니 네가 갑자기 화음을 맞출 이유가 없잖아. 그치, 근데 가서 이 노래를 부른 거지 네가. 누구랑 불렀어? 백퍼 이 노래 부른 거야. 너 불렀지? 야 너 연하 남자. 야! 왜 그래 남자! 이거 백퍼 불렀지? 너 남자 생겼구나? 어? 여기서 얘기해. 언니면에서 밝혀. 형 애비 지나친 더워. 얘도. 비약이야. 그래. 왜 뭘 비약이야. 얘도 그래 나도. 썸남 썸남. 아니 나도. 아니. 비약이야. 난 바라는 일인데. 아니 형 바라지도 마. 왜 바라지도 마. 연애 한든 말든 그래 파고들지 마. 손이 파고들지 마. 지효 다. 소민이가 뭐 사귀든 말든 신경 안 써줘. 아니 없어. 야. 없는데 오빠들이 막는 걸 수도 있어요. 진짜 없는데 누군가가 나에 대한 호기심을 가졌다가 못 다가올 수 있어. 근데 약간 그럴 수는 있어. 진짜 뭐, 그럴 수 우리가 막 일부러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늘상 소민이랑 친하고 지효도 그렇고 있다 보니까 아 혹시 소민 씨를 내가 만나게 되면 저 주변에 있는 지네들하고도 관계를 맺어야 돼. 부담스러워할 수 있지. 일단 소민이 만나면 비밀 연애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럼 우리 의견을 밝힐 수 있어. 아 의견을 밝힐 수 있어. 밝힐 그러니까 수 있어. 웬만한 저 뒤구린 놈들은 우리 안 돼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긴 한데 이제 되게 멋진 오빠 근데 있냐. 멋있긴 한데 그냥 가볍게 연애하고 싶어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코라코라간 오빠들이 아니야. 너는 아직 한참 예능해야 될 때. 너 이게 코라코라간 손 잡는 거 손 잡는 거 100일 때잖아. 안 돼 안 돼. 필수 1년 이상.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만. 아주 절대 안 돼. 생각 갖고 오면 너 큰 코나 칠마. 너 딸기 나빠야. 너 아, 눈독 들이지 마. 그렇지. 가만 안 있는다. 근데 안 되지. 그거 뽀뽀할 때는 하하 오빠는 있어야 돼. 날 있어. 대신 나는 투명 인간이야. 오빠는 있어야 돼. 약속이야 약속. 그리고 독방에 나도 있을 거야. 근데 없는 거죠. 나는 이모티콘 이런 거 안 남겨. 근데 없는 거야 그냥. 난 없어. 아니 딱 다시 한번 얘기해봐. 우리가 딱 보면 알아. 청진기 그만해! 그만하라고 진짜! 내가 5년 그리고, 동안 연애를 못하고 있어 지금! 내가 딱 보면 알아 그만해. 그냥 꺼져! 그리고 저기 저 듣기로 게스트 있다던데요? 아 그래? 아 그래? 아니 뉴진스. 야 너 니 아 예. 소민아 왜 이게? 너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아니야. 이 머리가 내가 20살 때 했던 머린데 유행이 돌아왔어 오빠. 뭘 돌아와? 내가 한번 다시 해본 거야. 너는 유행을 따라가. 야 이거 약간 웃기려는 것도 좀 있지. 솔직히 아니 근데 소민아. 난 솔직히 아니 근데 소민아 말씀 듯이 나 솔직히. 야 뉴진스 좀 아니 나 솔직히 말하면 하 오빠
머리 민머리 된 거 너무 필살기인 거야. 너무 웃긴 거야. 그래가지고 좀 시도해본 거 그렇지. 있어요. 그렇지. 야, 하려면 너 여기를 밀어 그냥 이렇게. 야, 여기까지 팠어야지 아니, 이렇게. 거기만 남기던가. 그러니까 그냥 마냥 웃기, 아, 마냥 이쁘려고는 아닌 거 같아. 재미도 좀 있어. 오빠 이따 잠깐 얘기 좀 해. 저부터 고르면 되는 건가요? 예, 편하게. 리오부터. 저는 소민아 너 이쪽 봤다. 어? 널 본 거야? 아니야 이쪽 봤어. 소민아 긴장하고 있어. 너 이쪽 쓱 봤다. 야, 남이 거 봤어. 지금 쓱 봤어 지금. 자 비오 누구 때문에 남이 거냐? 남이 거 곤란해진다. 아니야 나 근데 진짜 게임 잘 못해. 근데 전 소민님. 어 소민아. 전 소민님. 어 소민아. 왜 적재는 Counting Star. 얘 지금 적재는 팀도 없어. 죄송해요. 지금 얘는 가능성은 적재인데 야 비오가 뭐가 돼? 다시 할게. 나 비오 좋아. 이코야 괜찮아. 나 비오 좋아. 아 됐어. 나와. 가실 거야. 저 이제 저 적재 기다리고 있는데. 아 비오 승기 됐네. 땡땡땡땡. 난 이거 나야. 다시 해. 편하게. 그런 것도 편하게. 다시 외쳐도 돼, 상관없어. 난 비오 좋아, 진짜. 아니야. 편하게 해. 안 뽑아도 전 재성님. 오케이! 까만 네모진 내 손에가 내리지. 아니, 언젠가는 나도 저걸 갖게 될 거야. 저는 진짜 아까 차에서부터 계속 뽑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쉽다. 오빠들을 왜 망쳐? 아이고! 합해도 떴다. 아이고 손이 추웠던데 잘됐다. 까만 네모진 내가 내리지. 아 괜히 분위기 이렇게 조성해가지고 안 뽑은 건가? 아니야. 근데 적재가 이번 순서다. 적재가 이번 순서다. 적재가 이번 순서다. 다음에 가면 되잖아. 적재가 이번 순서야. 적재가 뭐? 자 적재. 네. 누구랑 별 보러 갈 건지. 자. 저는 종국이 형님. 아, 오케이. 얼마 전에 또 친구. 아, 적재. 적재. 나 비오라 봐봐. 역시 우리 적재. 아, 센스도 있어. 아, 좋아. 오케이. 아, 적재 좋다. 야, 종국이랑 별 보러 가겠다고 지금. 소민이랑. 나랑 운동하면 별 보이지. 자, 하하. 하야. 그럼 난. 누구셔? 소민이야. 소민이야.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들고 싫어요. 왜 힘들어? 아니 그러니까 너무 불필요한 에너지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만나지 마. 그게 맞아. 이런 분들이 선배야? 이런 대답 하는 게 선배냐고. 왜? 그 친구 아니야. 아니 이게 심플한 거야. 만나지 마. 만나지 마.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인간 관계가 있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잖아요. 아니 하지 마. 근데 뭐 하러 힘들어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래. 뭐 하러 만나려고 그래? 근데 인생은 혼자야. 혼자 가는 길이야. 아, 그건 아니죠, 형. 야, 결혼해도 인생은 혼자야. 아, 그건 아니지, 형. 결혼해도 아, 혼자야. 아, 예. 그래. 아, 왜냐면 자기 혼자 이겨낼 인생은 너 그렇잖아. 원래 외로운 거야. 우리의 인간관계를 봤을 때 어떤 거 같아, 그럼? 오빠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어쨌든 일도 많이 하시니까 넓잖아요. 넓죠? 넓고 뭐 종국 오빠는 뭐 예. 오빠도 가족이 중요하고. 있어요. 근데 대인관계가 있긴 있죠. 하루 일과를 좀 얘기해 줘봐요. 그리고 관계 인간관계가 나오잖아. 그치. 하루 아침 일어났어. 솔직히요. 진짜 형이 이거 들어보고 싶다. 나도. 일어났어. 저는 솔직히 정말 일어나잖아요. 국밥 먹잖아. 일단 아침을 먹어요. 그 국밥. 다부지게 먹어요. 형 친구랑 먹습니까? 만들어서 먹는 거 시켜 먹는 거예요? 아 시켜 먹죠. 아 친구랑 네, 먹어요? 시켜 혼자 먹어요. 혼자? 혼자 먹죠. 혼자 오케이. 혼자 먹어요. 다부지게 먹어요. 그다음에 이제 커피를 딱 나가요. 나가서 차 끌고 딱 운동 가는 길에 누구랑 마셔요 커피를? 혼자요. 혼자요. 근데 무슨 이게 인간관계랑 대인관계다. 뭐야? 아, 그냥 내 들어봐요. 인간이야. 내는 인간관계. 아, 그러니까 들어봐. 들어봐. 아직 안 끝났어. 들어봐. 헬스장 가면 만나. 이제 들어봐.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지. 헬스장 가면 만나잖아. 딱 가요. 커피를 딱 사요. 텀블러 딱 미리 해로 딱 해놔. 아직까지는 혼자야. 딱 사요. 딱 사서 뒤 딱 돌다가 좀 한가하다. 커피숍에. 그럼 앉아요. 커피숍이? 아, 커피숍이. 사람들이 있으면.
있으면 나가요. 아니, 무단관계를 전혀 못하잖아. 내 차에 타요. 질문이. 아, 그러니까 내가 들어봐요. 인간 강퇴.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인간 만나러 간다. 내 루틴. 이제 인간 만난다. 체육관으로 갑니다. 이제 바로 아, 인간 득실 득실하다. 체육관으로 쫙 가요. 체육관 딱 도착합니다. 그럼 딱 이제 해서 가방 들고 딱 이제 이제 아, 발레 아저씨 인사를 하죠. 아, 안녕하십니까. 인간지. 자, 만나게. 첫 번째 만났어. 안녕하십니까. 딱 인사. 그러니까 그분이랑은 자주 보는 분이니까 친한. 매일 보죠, 매일. 어떤 교류가 있으신 분인 거죠? 아, 뭐 항상 들어갈 때 나갈 때 계속 대화를 하죠. 인사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럼요. 아니, 대화를 막 하죠. 이건 무슨 관계야, 이게. 아니, 그렇죠. 그럼 딱 하고 나서 이제.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니, 운동을 쫙 해요. 운동을 쫙 하다 보면. 누구랑 해? 누구랑 해? 아, 혼자 하죠. 하다 보면. 이제 뭐 연예인들도 오고, 아니 후배들 막 아이돌도 오고, 애들 막 와요. 그러면 인사하고 와. 애들하고 막 애들이 운동 좀 알려달라 하면 또 알려준다 하고, 뭐 회원분이 좀 이상하게 한다. 그럼 또 가서 잡아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도 이제 보내요. 그래서 끝날 때쯤 되면 바로 집으로 쏩니다. 쫙 가. 가요. 그 집에서 뭐예요? 누가 있어? 그 뭐 넷플릭스 딱 틀고. 넷플릭스 딱 틀고. 이게 무슨 선배님 인간관계예요? 그냥 외로워 보여, 외로워. 아, 너무 외롭다. 슬프고 외로워. 형, 결혼하자. 그런데. 슬퍼. 나 지금 갑자기 울어. 왜 울어? 아니, 왜 울어? 아니, 왜 그래? 아니, 근데 진짜야. 노력하지 마. 아니, 근데 종국 오빠 얘기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야. 너무 눈물이 나? 내 생활과 저렇게. 내 생활과 저렇게. 내가 저렇게. 야, 이러고 넷플릭스 틀고 형도 눈물을 쫙. 나도. 아니, 야, 근데 딱 이렇지, 네 생활이. 어, 나도 저래. 너 다 이렇게 살아.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난 너무 행복해. 근데 저도 너무 행복한데. 행복해요. 근데 왜 그러는 거야? 근데 왜 네가 그럴 필요가 없어? 아니, 젊음 시간도 너무 아깝고 그치, 이제 그치. 이 젊음의 그 막바지가 아깝다는 생각만 내가 하나 봐.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거 있지. 나 언니 그런 것도 있다? 오빠들을 내가 보면서 오빠들 저는 뭘 느끼니? 고등학교 때부터 봤잖아요. 옛날 자료들을 봐요. 그러면서도 내가 그걸 느끼는 거야. 그래. 오빠들이 이 긴 시간을 얼마나 짧게 느꼈을 거면 오빠들도 아쉬울 수 있잖아. 그걸 보면서 더 이 시간을 더 알차게 써야겠다. 그래서 빨리 움직이는 거 같아요. 오빠들이 주는 영향도 있어요. 그래서 오빠들 네가 보면서 시간만 남으면 어디 여행 가고 즐거움을 쫓는 거지. 즐거움을 쫓는 거. 나를 위해서. 근데 너무 쫓지 마. 그러니까 야, 네가 쫓기는 거 같아. 근데. 그래. 네가 쫓기는 거 같아. 근데. 그래. 즐거움한테요. 젊음에 쫓기는 거야. 왜 이렇게 쫓기는 거야? 젊음을 너무 쫓지 마. 쫓지 마.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야. 받으신 게 괜찮아요? 진심으로 조언해. 어때 소민아, 어땠어? 네, 좋아요. 근데 다 안 풀렸지? 아니요, 나중에. 위로가 돼요. 그래. 이게 뭐 우리가 해결책이 있어서 아니고. 그럼 못 줘. 정답을 어떻게 줘? 그냥 풀어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종교 보면 알잖아. 너랑 똑같이 살아. 저는 맞아. 오빠 얘기 들으면서도 약간 네, 위로도 되는데. 그러니까 다 위로가 되는.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석진 그리고 올바른 길이다. 원래 이런 거다라는 위로가 되는데 석진 오빠 말에 사실 많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너무 무작정 바로 막 이렇게 다그치고 진짜 우리 아빠 같았어. 이제는 나오면 박해만 해라. 박해만 해라. 근데 잠깐. 아, 얄미야 둘이 진짜. 야, 너는 그거 못 참고 또 왜 오냐. 너 그거 저기 가. 너는 왜 그래, 이거. 여기 원래. 아니, 그걸 너, 왜. 안 돼. 여기 소민아. 선 넘으면 안 돼. 너는 왜 맨날 이거를 얘네들한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그냥 하는 거 아니야. 둘이 얘기 좀. 여기... 좋다. 아, 있는 좀. 왜 저래. 아, 여기 남자들 방이야. 여기. 왜 아, 가요. 이러라 그래, 소민아. 쟤 궁금해서 못 참아, 궁금해서. 아니, 소민아, 이걸 왜 참. 이걸 왜 가? 뭘 자꾸 갔냐고. 아, 자기, 야, 궁금해서 아니, 못 참지. 못 참아, 궁금해서. 아, 예. 왜 거기 기어 들어가? 왜 그래? 한 입을 덮는 거 여기를... 아니야. 저리 가. 여기 왜 와? 아, 여기 제... 귀여운 사람들만 올 수 있는 데야. 아, 진짜 얘 너무 웃기지 않아? 아니, 너무 얘는 이런 걸 못 참아, 못 참아. 왜 못 참아? 너 왜 못 참니, 소민아? 너무 궁금한 거야, 오빠. 또 갔다. 야, 근데 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말하기 전에 네가 야, 말하기 전에 귀를 갖다 대는 게 말이 돼? 아니, 말하기 전에 근데 너는 그걸 또
아니 아, 말도 안 했어. 말을 안 했는데 귀를 갖다 대는데 왜 네가 가? 쟤 아무것도 없잖아. 형 제가 핸드폰 사정 봐봐요. 단체 방에 나갈게요. 네. 어 그래. 형 단체 7번 방이에요. 네. 어, 소문이 빠진 방. 네. 알았어. 야 잘못 보내면 안 된다. 네. 야 야. 나 들어가 있는 방 얘기하는 거. 맞아 맞아. 야 지호 아이디로. 어. 네. 지호 아빠. 소민이만 없고 나 들어가 있는 방. 실단이야. 카톡해요? 오빠 카톡해요? 아니. 소민아. 자기 자리 가기야 가야 돼. 형인이가 지금 문자 와서 자기 자리 가라고. 거짓말 보여줘요. 진짜요? 그거 형만. 보여줄 수 없지. 아 형인이 왔네 독이. 왔어. 어 나한테도 왔네. 나한테도 왔네. 어. 너는 그냥 사본 입고 온 거야? 아니 언니가 준 거예요. 아, 그래. 아, 야, 귀여운데 어 좋다. 언니한테 얘기하겠다. 너 모자 안에 뭐 숨 비둘기 숨겨놨니? 아니야 저기 아니야 이따가 생 등심만. 아 그래 등심만. 아, 그래. 아니 왜냐 모자 여기 안에 뭐가 있는 거. 이 너가 지금 이렇게 쓴 거 아닐까? 아니 네 끝. 지금 그래 보이는데? 아 그래? 끝인데? 아 그래 그래. 앉아 앉아 소민아 앉아. 아니 소민이 근데 모자가 진짜 잘 어울려. 나 저 지금 모자가 안 어울려. 아니 내가 이거 알아. 야, 그게 무슨 소리야? 걸리는 거야. 아, 나 웃음 못 참아. 아 제발. 나 아이들 이거 더 못 참아. 오빠 오빠가 말하는 거 다 다 신경 안 쓰다. 이거 한 대만 때려줘 지금. 제발 그냥. 아니, 뭐. 좋아하잖아 형이. 아, 빨리 보내 줄게. 아 진짜 못됐어. 맥주 먹어도 돼? 맥주 먹어도 돼? 아니 나 궁금해서 뭐가 뭘 먹어도 되냐고? 맥주 마셔도 돼요? 아 왜냐면 그래야지 오빠 모자에 숨겼잖아. 저기 그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호수를 빼가지고 아 귤 자르고 고추 자르고? 다 안 넣어도 돼 언니. 마늘은? 어 마늘 잘라 마늘. 마늘 어떻게? 마늘 그냥 이렇게 편 마늘. 마늘 많이 들어가면 맛있어서. 고추 어떻게 잘라? 그냥 쭉쭉쭉 이렇게 쭉쭉쭉. 아 저희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우와. 야, 토마토를 앞으로 먹어봐야 되네. 야, 방금 다 숨겨야 됐다. 응, 여기 마늘 넣어. 응. 갔다가. 야, 토마토 진짜 맛있다. 언니 괜찮을 것 같아 이제. 응, 괜찮을 것 같아. 아니야, 네 개만 네 개 남았어. 네 개. 아니 마늘 엄청 많아. 그만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마늘? 너무 많아. 마늘 너무 많아. 썰어놓자 이거. 마늘을 먼저 조금 볶아야 돼서. 어 마늘 냄새. 알고 하는 거지 소민아. 니네 뭐 하나? 오빠 그거요. 봐 술찜. 아 할 수 있어? 그럼요. 소민아 너 잘하니? 해봤어? 아니, 이거 해봤는데. 너 저번에 양미리 다 끝장냈잖아. 맞아요 오빠. 세찬아 이거 불 어떻게 줄여? 불 켰어. 어떻게 줄여? 잠깐 돌려줄게. 삼겹살도 좀 먹을까? 어 맛있는 데 난다. 엄마 하나 빠졌어. 이거 지금 빠다 모자라. 엄마 하나 빠졌어. 아, 얜 두껍다. 이거 오래 걸리겠는데, 이거. 잠깐, 이거는 약불에다 해야겠다. 불 좀 줄여줄게요. 혜찬아, 그 떨어졌어. 혜찬아, 그 떨어졌어. 어느 게? 물 좀 넣어야 되는데. 고추 넣자. 고추 늦게 왔니? 이거 가져갈게요. 감사합니다. 어? 그거 어딨어? 야! 술? 술 다 넣었어? 술 어딨어? 술 다 넣었어, 언니. 다 술 넣어? 더 넣자, 더 넣자. 술 더 넣자, 줘봐. 근데 어차피 알코올 날라가서 안 취해. 향은 나. 술 좀 먹여야지. 안 돼, 왼쪽. 진짜 맵다. 물 좀 더 넣어야겠다. 끓이면 매워? 응. 끓이면 고추가 너무 많이 들어왔나요? 끓이면 물을 좀 더 넣어야겠다. 안 되겠다. 너무 맵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약간 맵긴 한데 날아가면 괜찮을 거야. 술이 날아가면. 아 이거 또 끓어야 돼. 아직 술 냄새 나 지금. 날려야 돼 알코올을. 너무 약해 불이 세찬아 이거. 술 얼마큼 넣니? 술 다 넣었어 그냥. 안 배워? 다 넣고 물 넣었어. 중간. 형 혹시 이따가 저기 운전할 사람 운전하면 안 돼요? 왜? 아니야 이거. 소민이가 여기다 한 병을 넣고 있어요 소주 한 병을. 이거 음주 걸려요. 이거 안 돼. 아무리 알코올이 날아간다고 해도 한 병은 안 돼. 알코올이 날아가고 이게 한 병을 다 넣었어? 다 넣고 물도 넣었어 오빠. 술찜이잖아요. 이게 알코올이 날아가. 아 이거. 알코올이 끓으면 날아가요. 끓으면. 술 냄새가 나네. 끓으면 날아가. 끓
언제 끓어? 근데 이거 불이 왜 이렇게 안 받냐? 막 끓여야 되는데 불이 센 게 안 끄네. 야, 술국을 여기다 끓이자. 이거 빼고. 그래. 형, 저거 좀 주세요. 여기다 확 끓여버려. 확 끓여버려. 해줘. 드디어 끓는다. 야, 이거 이렇게 끓여야지. 야. 이렇게 끓여야 돼. 그냥 모른 척 하면 돼, 이거는. 간 봐도 소민이 간 돼서 소민 간 돼서 소민아 간 봐봐. 아니 잠깐 아 지금 하지 마. 날라가야 돼. 한번 간 볼게. 이제 날라가야 올라가. 돼. 너 이거 먹으면 취해 임마 지금. 아니 그럼 간은 봐야 돼. 취한다니까 너. 술이 날라가야 돼. 아 이거 술 맛이야 지금? 예. 회장아 자 일로 와. 여기 있어. 이거 한번 넣을게. 이거. 이게 술 맛이야? 나 이거 먹으면 취하겠는데. 야 한번 먹어봐. 술이 좀 날라가야 돼. 술 맛이야? 와. 술이 좀 날라가야 돼. 와. 얻었네. 와. 야, 이거 소원지야. 야, 쓰다 써, 손이야. 날라가야 돼. 날라가야 돼. 안 돼요. 쓰다 써. 날라가야 형, 이제 취해, 이거. 날라가야 돼. 아니야, 이거. 이것만 먹어봐, 이따가. 이거 날리려면 물은 열어놔야 돼. 야, 내가 진짜 술을 못 하잖아. 내가 딱 먹어보면 알아. 나 못 삼켰어. 호흡 불어서. 야. 야, 이거 술 냄새 나잖아. 날라가야 돼, 오빠. 날라가야 돼. 얼마 이 소주 한 병을 달아. 야, 먹어봐. 내가 세 오늘 재석이 형 주사 본다. 어이씨. 내가 세 오늘 재석이 형 주사 본다. 어이씨. 이거 먹고 나면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야, 소민아. 야, 재석아, 너 취해. 형, 잠깐, 형 취한 거 같은데. 형 괜찮아요? 재석이 형. 어디 봐. 아, 왜 술을 여기서 배워? 안 돼요. 누구야? 우리 감독님이 그렇게 쳐다보면 안 돼요. 아니야, 형. 형, 카메라 감독님. 카메라 술국이야, 술국. 형, 감독님. 쳐다보는 거 아니야, 형. 이거는 그냥 소주국이야, 소주국, 소민아. 전서민 씨의 3등. 많이 맞힌 3인이 레이스에 필요한 추가 혜택과 함께 전서민 씨와 한 팀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전서민 씨의 취향을 많이 맞힌 멤버는 김종국 씨와 지석진 씨고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은 팀으로 들어가셨고요. 좋네, 좋아. 종국이 형, 종국. 아니, 혜택이 있잖아요. 그럼 저랑 네, 레이스 팀인가요? 그리고 한 분을 더 고르셔야 되는데 네. 일단 동점이 있어요. 유재석 씨, 하하 씨, 송지우 씨 중에 한 분을 선택하세요. 제가 꼴등이구나. 아하. 자신 있어요, 오빠, 오늘? 보면? 뭘 아니, 나 그런 거 없는데? 왜 가기 싫어해, 야, 소민이 형 혜택이 있대. 왜 자신 있어? 야, 혜택이 있대. 나는 미리 얘기했는데 오늘 컨디션 최악이에요. 네, 팀이 계속 바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저는 혹시... 이 투샷이 좋아요. 송지호. 아, 좋아. 오케이. 야, 의외다, 갑자기. 투샷이 좋아. 자, 그럼 이렇게 네 분은 전소민 씨와 함께할 전소민 팀이고요. 나머지 멤버들은 전소민 씨 없는 노소민 팀이고요. 오케이! 노소민 팀입니다. 오케이. 우리 기술 좋다. 세훈은 여기야 소민이 팀. 오케이. 소민아, 이따가 나 내 쫓아줘. 알았지? 우리 팀 진짜 별로다. 자, 이렇게 팀 완료됐고요. 오늘 레이스 룰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소민 씨가 밥 한번 먹자라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오늘은 전소민 씨의 바람대로 레이스가 끝난 뒤 게스트 1인, 멤버 1인과 함께 식사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아, 벌칙이네. 아니요, 상이에요. 아, 벌칙 아니야? 아니, 벌칙이라니. 벌칙이라니. 벌칙 아니야? 나 당연히 벌칙인 줄 알았어. 나 고개 떨... 너희 둘 집에 차 같이 타고 갔잖아. 너희 둘 집에 차 같이 타고 갔잖아. 예, 제가 소민이 데려다 주세요. 뭐야. 아니, 형, 근데 그거는... 형, 왜 소민이 얘기해? 아니, 소민이가 여러모로 막 웃음이 막 그날... 아니, 내가... 미쳐. 그날 비가 또 와가지고 주차장으로 내가 들어가 달라고 했는데 세찬이가 약간 망설이더라고. 주차장으로 비 오니까... 아, 그래 주차장 들어갔어? 들어가서 다 아, 들어가서 비 오는데 주고 비 오는데 뛰어가더라고. 막 비 오는데 뛰어가. 오빠 저 들어갈게요. 거기다 또 세찬이가 문 열어가지고 내 골프채 넣어주고. 좋았구나. 네. 너 차비는요 이랬어 네가. 세찬이가 차비는요. 하여튼 소민이가 너무 즐거워했어요. 결과적으로 내가 졌어요. 내가 게임비를 형이 냈어요. 거기다 내 택시비까지 줬어. 안 줬잖아요. 만 원 줬잖아. 내가 나무 맞추면 만 원 준다고 그랬잖아. 만 원으로 용산 못 가요. 형 여기 그린에 소민이가 이제 잘 못 치니까. 야, 여기서 원혼하면은
푸시한데. 계속. 아 진짜? 장난 아니야 언니. 거리를 거기까지 칠 수가 없어. 그리고 오빠도 가능성이 있는 건데 자꾸 문화상품권을 걸어. 30m 이런 거는 문상 만원. 문상 5천 원. 나 근데 오빠들이랑 노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여러분 오늘 여기 더군다나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근데 광수 씨는 이것도 못 하시고 이것도 못 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몰입하시는 거야? 왜 이렇게 저 혼자 왜 그러는 거야? 저기 앞에 서 가지고. 아니 경험도 없으면서. 아 여자는 만나봤어? 아니 진짜. 사실 고2 때 190짜리 누나 만났잖아. 아 그러면 아 만나. 그래서 계단 두 개에서 키스하이크 그 알아 알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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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계단 두 개. 영식이 저 자식 좀. 자 일단 위로하는 거지. 제 말 제가 얘기한 그거잖아요. 원나잇 투나잇 하는 사람이라도 그래 나도 그러면 그냥 즐길 거 즐기고. 이 사람 그냥 만나자 이렇게라도 만날 수는 자, 있어요 물리적으로 못 만나요 저 내가 그래. 말을 하고 있잖아 저는 못 만나요 이번에 약간 소민 씨 왜 때리는 거예요? 왜 때리는 거예요? 왜 때리는 거예요? 왜 때리는 거예요? 무슨 타입이에요? 아니 오순 씨 종국이 형이 왜 때려? 영철이 영철 나 영철이에요 아, 김종국 씨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제가 몰입했다 제가 몰입했어 왜 때린 거야? 자 우리 덱스는 어때요? 이거 했어 안 했어를 경험을 해봤었어요. 아 이거 최악이에요. 아, 근데 이거는 형 저 돈이 상대방이 됐어? 나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지옥인 거야. 그래. 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전화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개인적으로 통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좀 살짝 줄이잖아요. 그럼 살쓱 들어와.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는 내가 여기 이렇게 해서 가는 순간 누구야? 이것도 이제 지옥. 최악이다. 아니 그러면 일단 근데, 핸드폰을 까야 끝나. 근데 세찬이가 실제로 거짓말을 가볍게 한 적이 있어. 있는 걸 들켰어. 때는 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세찬이가 실제로 거짓말을 가볍게 한 적이 있어. 있는 걸 들켰을 때는 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뭐, 얘도 핸드폰을 쓰고 못 가는 거지. 자, 개인적인 사생활은 까지 마세요. 자, 개인적인 사생활은 까지 마세요. 가까이 필요 없지. 야, 야 내가 순자에서 한 얘기를 자, 여기서 왜 얘기해? 자, 개인적인 사생활. 아니, 순자에서 얘기한 얘기를 다 얘기하면 나도 더 얘기해. 이게 뭐야. 그냥 난 대식이야. 아니, 잠깐만요. 순자 씨. 순진해서 가볍게 그냥 내 손을 하지 마세요. 당연히 하지 마자. 그래. 야 이거 진짜 한 글자로. 뭐? 누구 똥 싸는 거야? 한 글자로 한 글자. 이자. B. 아 B로 시작하자 B. 우 이렇게 하자. 야 이거 B로 시작하지 않아? 아 이렇게 하지. 야 상이라면 어떻게 해? 아니 아 좀 그 부. 야 성공. 한 글자! 한 글자? 이게 한 글자, 한 글자. 글자. 한 글자! 야, 한 글자로 안 되지. 안 돼, 안 돼. 한 글자로 안 돼. 하나, 둘, 셋! 두 글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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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뿌로 했는데? 야, 이거 어떻게 뿌로 내야? 야, 비야. 내가 삐로 했는데 얘가 뿌로 그래가지고. 아, 여기서 뿌가 들려가지고. 아니, 비 이제 비. 야, 비 맞잖아. 봐봐. 비야, 비. 뿌잖아, 뿌. 너 아주 꼴통이야. 다 B라고 그러는데 너 혼자 B로 했잖아. 네가 이상하냐고. 다 B야, 다 B. B라고 들은 사람 소. 다 B. 다 B. 야, 다 B야. 야, 야, 너가 B라고 밀어가지고 B한 거 아니야. 언제부터 내 말을 그렇게 잘 아니, 들었다고. 아, 너 완전 꼴통이야 오늘 알았어? 언제부터 내 말을 그렇게 잘 들었냐? 너 얼굴도 완전 오빠가 장난 아니야. 오빠 오늘 겁나 못생겼거든? 갑자기. 어떻게 이게 B로 들리냐 나 얘기 좀. 이게 어떻게 B로 들리지? 오빠 귀가 살쪄서 그래요. 서예학원. 그다음에 서예학원 맞아. 기원. 나 그런 데 보낸 거 같아. 합숙하는 데 있잖아. 2박 3일 뭐 3박 4일. 연수원 그런 거? 어 그런 데 보냈어 나도 엄마가. 아 꼴통들만 가는 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맞아. 맞지? 오빠 꼴통 2야 이제. 아 저 네가 그럼 원이야? 네가 원이면 이상하잖아. 엄마가 위험 있게 혼내주세요. 아빠한테 전화해. 아빠한테 전화하라고요? 아빠한테 전화해서 혼내달라고 그래요? 우리 아빠 나이 더 많을걸? 나 진짜 아빠 전화한다. 나도 한다. 저 전화한다. 아빠. 나도 해 그러면. 아빠한테 한다. 너도 하면 나도 하지. 야 진짜 해봐. 쟤는 못해. 못하지? 아니 하지. 하나도 아빠한테 해. 해봐. 해봐. 아빠한테 혼내달라고 그래. 하지 마. 하지 말라고. 나 진짜 누른다 지금. 아빠! 카 오빠가 나보고 꼴통이래! 카 오빠가 나보고 꼴통이래! 야, 왜 언제! 야, 왜 언제! 야.
아버지. 아빠 자꾸 나만 꼴통이래 방송하는데. 저 안녕하세요 형님. 저 지석진인데요. 안녕하세요. 예, 하하를 좀 혼내주셔야 될 것 같은 상황이라 혼 한번 내주세요. 예, 지금. 아니 매력이 있어갖고 제가 혼낼 수 있어요. 아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 제가 혼낼 수 있어요. 아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 제 사랑 좀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아버지 진짜. 저기 여보세요? 예, 예. 저 재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뭐하고 계셨어요? 아, 지금 러닝머신 타요. 아, 러닝맨 찍고 아빠는 러닝머신 타요. 저기 하하 혼내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아니, 아니, 그리고 저기 소민이가 아버지 뭐라고 저기 저장해놨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어요? 부친이요. 하 오빠가 나보고 꼴통이래. 야, 왜 언제? 자, 아버지가 이쁜 딸 예. 아, 이쁜 딸로 해놓으셨어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운동하세요. 제가 나중에 또 뵐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해입니다. 오해. 안녕하세요. 아, 소민이. 와, 우리 아빠 너무 너무 착하게 만나서 깜짝 놀랐어. 아빠. 나 런닝맨 찍고 있는데 내가 전소민한테 꼴통이라고 했다고. 전소민 자기 부친한테 전화해서 일렀다? 근데 아빠가 더 나이 많잖아. 근데 아빠가 더 나이 많잖아. 소민이 바깥에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또 혼 좀 내줘. 아, 빨리 혼 좀 내줘.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버님 하 오빠가 자꾸 저한테 꼴통이라고 놀려요. 딸도 있는 오빠가 남의 딸한테 자꾸 꼴통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님? 안 되지 그런 거. 안 된대.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안 되지. 아빠 안 되긴 해도 이거 아빠 자기 아빠한테 이르기 있어? 아이 로크 이르야지 그러면 어떡할 거야. 로크 이르야지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나도 이런 거야 아빠한테. 아빠 사산유세 아니야? 뭐 하란 말이야? 아빠 아직 남의 아들. 아유 우리 아버지랑 친구셔 친구셔. 예예. 예. 아 아버지. 고생이 많어. 고생이 많어. 고생이 많어. 하여튼 저기 나중에 뵐게요. 예예. 예. 아 또 식초랑 싹 넣어가지고. 삼은물을 좋아해. 저자. 만두랑. 아 시원하지. 시원하지 그냥. 난 평양. 정은석이라고. 오늘 뭐 사이드는 안 시켜. 그럼 평양으로 가요. 응. 아니 그냥 평양 가서 살아. 아, 그럼 넌 함흥 가서 살아. 함흥은 뭐 여긴 줄 알아? 꼴통이네. 뭐 평양 가서 살래. 지도 함흥냄새 좋아하면서. 아 웃기잖아. 아니 웃기잖아. 웃겨 웃겨. 모자 지도 함흥인데. 모자 너무 웃겨. 이러고 다녀. 소민이 모자? 어 소민이 모자. 기도기 모자. 너 왜 웃어? 너 아닌데 진짜로 따로 연락 오셔서 진짜 비둘기를 한번 넣고 갈까요? 소민이 비둘기는 안 하지. 비둘기 피시거든요. 비둘기 피. 전소민 비둘기 피셔. 전소민 비둘기 피셔. 아 그 비둘기 있죠 있죠. 특대요 특대. 아 전소민 비. 모자 안 쓰다 되겠다. 여기 안 곳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 근처를 다 이걸로 지금. 전소발 먹고 있냐 너? 뭐야 뭐야 뭐야? 아 여기서 다 끝났어. 아 진짜? 야 근데 아 진짜 맛있다. 뭐부터인데 이거 괜찮나? 불이 너무 활활 타오르는데 큰일 났네 이거. 이 안에 물 넣어야 될 것 같은데 형 살짝. 이거 아니면 형 타 솥이. 그러니까 말이야 이거. 이거를 선배야 물 좀 줘봐. 물을 조금 줘봐. 자. 아 이게 하고 싶어. 그지. 사실 그 꼬시려고 더 붙인 거야. 여기 이제 내 쪽에도 부어야 되니까 형. 자.
왜? 아, 야, 미안, 미안, 미안. 야, 이거 진짜 미안해. 조준이 조심해, 인마. 이쪽이 그거. 조준이 조심해, 인마. 이쪽이 그거. 야, 저 형 거에도 하나. 아, 지효야, 너 있을 곳이 있어, 없어, 거기. 야, 거기. 아, 내가 할게, 내가. 아, 그래, 하던 거야, 하던 거야, 그래. 소민아. 저도 물 한 번만. 그래, 그래. 일로. 잠깐만. 소민아. 네. 저 칼로 빼야 되는데? 잘라서. 소민아, 이거 오징어 내장 빼야지. 아직 오빠 빼야. 거기는 손도 안 됐어요. 소민아. 오빠 전복 닦고 있어요. 소민아. 그릇 네. 좀 하나 갖고 와봐. 하 오빠 그릇, 그릇. 소민아. 하 오빠. 왜? 어떤 그릇? 그릇, 그릇. 소민아. 네, 오빠. 말만 하고 왜 듣질 않니? 야, 전복 하루 제일 닦냐? 하지 말라고. 오빠, 이거 손질한 거 여기다 놔둬. 어, 어. 아니면 여기다? 아, 지금 여기. 이거 오징어 손질하는 거 알지, 이거 있다. 없지? 여기다. 아, 여기를 이렇게, 아, 내장을 빼야 돼. 새우를 옛날에 어떻게 깠더라? 소민아. 네? 오징어 하라고. 오빠, 새우도 까야죠. 아, 나 이거 정말 이거. 물이 너무. 소민아, 오징어 손질 안 하니? 네, 오빠 새우를 까고 있어요. 너는 왜 내가 하라는 걸 안 하고 딴 거를 해 자꾸. 야, 소민아, 내가 손질 다 하는 동안 너 지금 새우 3개 까고 앉았냐? 오빠, 몇 개인지 보세요. 3개 아니에요. 손이 너무 느려. 새우도 까야 하니까요, 오빠. 깔끔하다. 와, 상상도 못했다. 이거 내가 바지를 입으면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벗겨진다? 어떻게 하면 이게 안 벗겨질까? 소민아, 청테이프 있지? 청테이프로 이거 두 번 휘감으면은 랩 싸야지, 랩. 그게 벗겨질 일 없어. 아니, 소민아, 랩을 싼 다음에 초록색 청테이프로 감어. 아, 진짜로. 그다음에 빨리 나아요. 그냥 쓰면 돼, 매직으로. 그럼 금방 나. 그게 아니고, 소민아, 좀 시간이 걸리지만 기부스를 해. 여기까지 통기부스를 해. 그다가 또 네가 만질 수 있으니까 그냥 통 여기까지 상체까지도 이렇게 해. 그래도 한 이틀이면 나을걸? 이틀 좀 짧아. 3일. 우리가 그 매직으로 써줄게. 빨리 나. 빨리 나. 소민아 화이팅. 화이팅 써줄게. 소민이네 기부스 중. 아, 여기 잘 때 딱인데. 야, 오늘은 마루에서 자야 될 것 같은데. 야, 여기 저 써줘. 빨리 나으세요. 아, 이거 했어? 응. 괜찮아요. 써줘요. 빨리 나으세요. 어, 대박이다. 근데 내가 그 얘기했잖아. 넌 그거는 지금 멋부린 거야. 여기 두 바퀴를 감아야 된다니까. 그럼 무릎이 안고 부러지잖아. 그래야 빨리 난다고. 무릎을 안 주니까. 너 자꾸 이러면 너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줘. 너가 두 바퀴 감고 왔으면 소민이 낚여주세요 라고 기도했지. 용국 오빠들 결혼하면 유부팀으로 들어가겠다. 가겠지, 나는 그럼. 근데 사실 운동 때문에 잔소리 말고는 뭐 들을 게 있을까? 맞아. 없을 것 같아. 뭐가 있을까? 잔소리 들을 만한 게. 형? 바지 좀 갈아입어. 그 맨날 옷을 입어. 아. 그리고 난 수건을 되게 오래 쓰거든. 왜 그래? 뭐 얼굴에 뭐 나 수건 좀. 아니, 얼굴을 안 닦아. 바꿨어. 얼굴을 안 닦는다니까. 형, 수건을 오래 쓴다는 게 한 번 썼어요. 그 여러 번 썼는데 다시 걸어놨다가 다시 쓰고. 그렇지. 진짜? 수건 좀 빨았어, 이러면. 아니, 그거 뭐 굳이 계속 빨아야 되나? 그 세탁기도 계속 하다 보면 그 낭비인데. 아, 그래도. 물 낭비, 세제 낭비, 전기 낭비인데. 수건 냄새나, 꿉꿉해. 빨았어. 아니, 냄새 안 나. 햇빛에 널어놓으면 냄새 안 나던데.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건 네 생각이지. 여보, 네가 뭐야? 야, 벌써 니라니. 내가 나 옆에서 아니, 내가. 잘 때 너 몸에서 냄새 난다고, 수건 냄새. 아, 그런 잔소리 있겠구나. 아, 이러면서 싸우는 거지. 아, 이 잔소리? 어. 아니지, 이러면 그냥 끌어안으면 되지. 냄새가 나? 이러면서. 이 냄새가 되게 싫은 거야? 이러면서. 근데 이러면서. 한 10년 차 되면? 재밌냐? 재밌냐? 이렇게 되겠지. 결혼하면? 운동이 제일 걸리네, 운동이. 아, 제일 걸리죠. 운동이 제일 걸려, 사실. 아니면 어, 와이프가 그치. 그건 어때요? 어. 오빠, 나랑 운동 없는 날 3일 정도는 만들어야 돼. 이거 어떨까요? 야, 운동 없는 날. 아이, 그렇지, 우와. 그렇다. 없는 날. 없는 날.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 이렇게. 근데 내가 이거 얘기해볼게요, 서찬아. 네. 들어봐. 네?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아직 여자친구가 그거를 원해. 아니, 그러니까 근데 어?
이 사람이 행복이잖아. 그럼 그냥 하게 해주는 게 참 좋은 그거 아니야? 그게 이렇게 나쁜 일이 아닌 이상. 그치, 그건 맞아. 오빠가, 나도 형이랑 좀 비슷해요. 오빠가 매일매일 스케줄이 있고 진짜 쉬는 날 딱 하루인데 나는 오빠가 운동을 가는 건 괜찮지만 피곤한 상태에서 나랑 노는 건 싫어. 근데 오빠가 잠을 줄이면서 운동을 가고 나랑 그렇지. 놀겠대. 근데 나는 오빠가 그러면서 피곤한 척을 안 하려고 노력하면서 피곤한 거 티내면서 옆에 있는 게 싫으니까 그럴 거면 자고 그냥 운동을 가지 마. 그러고 건강한 정 말장난 형 이런 케이스는 예방 전문 아니죠? 그냥 얘를 안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여자는 아니, 있을 거야. 있어 있어. 아니 있을 수 있어. 있는데. 근데 나는 나지, 그러면 스케줄이 스케줄. 끝났는데 일부러 끝났다고 얘기 안 한 적이 있어. 나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알게 되면 거짓말. 서운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선의의 거짓말. 거짓말이 선의의 거짓말인 게 아니지. 이거는 오빠 혼자 좋은 거니까 선의가 아니지. 아니지. 왜냐면 봐봐. 내가 끝났어. 근데 끝나서 그 바로 원래 여자친구를 봐야 되는데 저 미안한데 나 빨리 운동 갔다가 그러면 이제 싸움이 나잖아 거기서. 그치. 그러니까 스케줄 끝났는데 끝났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일단. 약속 시간 정해놓은 건 아니고. 그렇지. 아, 오케이. 정해놓지는 않았어. 아. 그러니까 빨리 그냥 빨리 운동을 하고 운동이 좋다. 거의 끝날 때쯤 나 이제 운동 끝났어. 그게 몇 시쯤이야? 아, 아무 운동은 아니다. 나 이제 운동 끝났어. 그게 몇 시쯤이야? 아, 아무 운동은 아니다. 나 이제 일 끝났어. 그게 대략 몇 시쯤? 이거 많이 거짓말이야? 그게 대략 생각해? 몇 시쯤이야? 그 나는 약속 시간 정하는 걸 되게 싫어해. 그러니까 안정하고. 그럼 난 언제까지 기다려? 나 그럼 맨날 너 끝날 때만 기다려. 아 이거 들어봤어. 나는 뭐 집에서 뭐 강아지야? 난 일 없어? 아니 그렇지. 그 안 되지. 아니 근데 이제 갑자기 화가 빡 났어. 소민이엔 세찬이 보아라. 우리 복덩이들 너네를 보면서 참 많이 배운다. 언제 어디서나 열심히 하는 너희의 모습을 연예대상 때 소민이가 신인상 탔을 때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세찬이를 보며 감동도 받았고 너네 둘의 우정이 참으로 보기 좋았다. 물론 술 취해서 세찬이가 형 겁나 열받아요. 형 겁나 열받아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시상식 엎어버릴 뻔했어요. 날 띄워요. 날 스타로 만들어요. 이렇게 말은 했었지만 PS 소민아 너 녹화 중에 방귀 낀 거 나 들었다. 녹화 중에 방귀 낀 거 나 들었다. 근데 말 안 했다. 저희가 언제요? 파하가. 없어 없어. 이제 방송에서 한 남자 듣고 싶어요. 한 남자가 있어. 아니 그 제 차 좀 깔아주실 거니까 제 차 좀 깔아주실 거니까 형 자체 좀 깔아줄 거니까 조용히 하고 계세요. 좀 분위기가 또 세찬아 소민아 벌써 1년이 지났는지 몰랐구나. 컨테이너 박스에서 우리에게 물별하고 주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 한 번만 맞아주세요. 큰 사고 없이 지금껏 잘 지내와서 참 다행이다. 오래된 주말 예능에 중간에 합류한다는 게 참 큰 부담이었을 텐데 그래도 기죽지 않고 적응하려고 또 웃음 주려고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에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더라. 앞으로 더 나은 오빠 그리고 형이 되도록 노력할게. 중국이 형 그리고 오빠가. 네, 지연 언니예요. 있겠다. 소민이 표정보니까 있나 봐. 소민 세찬아, 벌써 1년이란, 벌써 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어이구! 시작부터! 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어이구! 온다, 온다. 시작부터! 온다, 온다. 아이고. 온다, 와. 아이고. 아유, 옆에 부단체 꽂네,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야, 정확히 파악했다. 야, 진짜? 지난번 몽골 갔을 때 소민이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났어. 카메라 앞에 있으면 빨리 집으로 도망가고 싶다고. 우리 이거 사가지고 가면 오빠들한테 혼나겠지? 일이 커져. 밝다. 긍정적이네. 엄청 비관적이야, 언니. 이상하게 지랄처럼 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 그만큼 많은 고민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잘 있어줘서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에 생기를 줘서 소민아, 세찬아 다시 한 번 더 고마워 얘들아. 송. 다시 한 번 더 고마워 얘들아. 송. 너희들과 함께한 지 벌써 1년이 되었구나. 세찬아, 난 네가 들어와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런닝맨 녹화가 있는 날은 네가 있다는 생각만으로 신나서 거울도 안 보고
옷도 안 오거나. 아, 그건 남자야? 옷도 안 오거나 아닌 것 같은데? 걸치고 온다. 아, 진짜 그런 것 같더라, 저요. 나에게 이런 자신감을, 나에게 이런 자신감을 갖게 해줘서. 세찬아, 고맙고 또 고마워. 광수도. 나 그래요. 나 그래요. 고마워. 난 세찬이와 광수가 너무 고마워요. 소민아, 벌칙 갈 때 나의 동반자 그리고 나만큼 참 운 없는 동생 네가 있어서 벌칙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덜고 온다. 푸르. 여튼 소민아, 지금처럼 열심히 그리고 함께 웃음을 위해 온몸 던져보자. 소민아, 세찬아, 함께 해줘서 고마워. 야, 양세찬, 전소민, 영원하리.